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친환경 활동을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 피곤했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게 녹색 피로입니다. 왜 우리가 녹색 피로를 느끼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피로란 우리가 환경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기후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 피로와 실망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녹색 피로를 느끼면 기업들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끼고, 그린워싱, 즉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척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녹색 피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녹색 피로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결과로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고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소비자들은 은행들의 그린워싱이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는 나아가 소송 등 운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은행 관리국에서는 현재 은행의 그린워싱 리스크가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녹색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첫째, 진정한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린워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년 전 일본에서 나온 스마트 젓가락을 기억하시나요? 그 젓가락이 음식의 짠맛을 더 느끼게 해준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엔 전기 스푼이 등장했습니다. 소금 없이도 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기 스푼의 매력과 효과를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의 유명 음료 회사인 기린 홀딩스와 메이지 대학의 미야시타 교수가 공동 개발한 이 스푼은 전기 자극을 통해 짠맛을 증강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미약한 전기 신호를 통해 나트륨 이온을 혀에 집중시켜 소금 없이도 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전기 스푼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정말 소금을 넣지 않았는데도 짭짤한 맛이 나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기타 건강 문제로 인해 저염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스마트 젓가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기 자극을 통해 소금 없이도 짠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전기 스푼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스푼은 미세한 전기 신호를 통해 혀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여 짠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금을 섭취했을 때 느끼는 짠맛과 유사합니다. 스마트 젓가락 또한 같은 원리로 나트륨 이온을 혀에 전달하여 소금 없이도 짠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기 스푼은 단순히 짠맛을 증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젓가락 역시 여러 맛을 증강시키기 위해 개발이 계속되고 있죠. 기린 홀딩스는 이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소금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픽AI 포커스였습니다.